안녕하세요. 느낌 영어 제이미 쌤입니다. 오늘은 주토피아 5일차와 6일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책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스크린 영어 회화라고. 여기서 주토피아를 그 장면 장면별로 나눠서 첫 번째 장면부터 30장면까지 나눠놨습니다. 그 중에서 5일차와 6일차를 이번 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Grand Pangolin Arms. 자, 이렇게 집주인인데 여자분을 landlady 이렇게 얘기하죠. landlady 땅 뭐 여자분이다 그래서 landlady. 자, 뭐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Luxury apartments with charm. 아주 호화로운 아파트먼트라는 거죠. Luxury apartment with charm. 매력적인, charm이라는 게 이제 매력이라는 명사죠. 매력을 가진, 그쵸? 매력을 가진 그런 luxury apartment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Complimentary delousing once a month. 여기서 complimentary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무료라는 말을 갖다가 조금 고급스럽게 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omplimentary. delousing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delousing. louse가 그 우리가 lice 그러면 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lice, l-i-c-e. 근데 이제 이건 복수형이고요. louse가 이의 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delousing. 이를 없애는 거죠. 여기서 d라는 거는 없앤다는 뜻. 그 부정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delousing. 그래서 이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해충 박멸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complimentary delousing once a month, 그죠? 이게 이제 full sentence는 아닙니다. full sentence면은 이제 뭐 there is가 붙어야 되겠죠. There is complimentary delousing once a month 이렇게 해야지 full sentence일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냥 구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Don't lose your key.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그 미국 원어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주해온 이주민인 거죠. 뭐 남미 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음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ank you. Oh, hi! I'm Judy, your new neighbor.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 네이버를, 그 이웃을 만나게 되는데요. Oh, hi! I'm Judy, your new neighbor. Your new neighbor.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그랬더니, 예? Yeah? 뭐 그래? 뭐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Well, we are loud. 우리는 loud, 시끄럽다. We are loud. 미리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죠. We are loud. 그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Don't expect us. 이렇게 나가는데 Expect us to apologize for. 예, yeah, 말 엄청 빨리 합니다. Don't expect us to apologize for it. 그래서 이거를 조금 느리게 발음을 하면 Don't expect us. 우리를 뭐뭐 하리라고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마. Don't expect us to 뭐 하리라고 to apologize for it. 이렇게 for라는 전치사를 또 씁니다. 그래서 don't expect me, don't expect him 하면은 그가 뭐 하리라고, 내가 뭐 하리라고 예상하지 마, 기대하지 마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us를 썼죠. Don't expect us. 그 다음에 to 형사가 나갑니다. 이런 패턴이 많은데요. 네, 이 패턴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랑 목적어 나오고 이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여기서 기대하다 예상하다인데 이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him to come, I want him to come 이렇게 되고요. I need him to come 이런 게 다 동사랑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 나가서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기 하는 게 필요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이 그것을 예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don't expect us to apologize. 근데 apologize는 이제 사과하다죠. apologize인데. 근데 for it.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뭐뭐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할 때 쓰는 전치사가 for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이렇게 나가죠. I'm sorry for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apologize도 마찬가지로 for something, for ing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다.
Don't expect us to apologize for it. Greasy walls. Greasy bed. 자, greasy walls. 여기서 greasy. Greasy라는 건 기름기 있는 뭐 번지르르한 이런 게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이렇게 미끌미끌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뭐 때가 껴 있는데 greasy walls 이렇게 되겠죠.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고 rickety bed. rickety라는 건 삐걱거리는 이런 뜻인데요. rickety. 이 rickety라는 말 자체에 뭔가 삐걱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있죠. 그래서 영어를 하실 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그 발음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rickety, rickety, rickety bed, rickety bed. Crazy neighbors. Crazy neighbors. Crazy neighbors. I love it. 하지만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주토피아라는 자기가 꿈에 그리던 지금 곳에 온 거죠. 그것도 경찰관으로 온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난 너무 좋다는 거죠. I love it. I don't care the situation or the circumstance, but I love it. I love this. I love that I actually came here. 이런 얘기죠. Come on! Be fair to Steve first! Come on! 아, 왜 이래? Come on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상대방한테 뭔가 행동을 갖다 촉구하고 종용할 때 come on을 씁니다. 꼭 오라는 걸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come on! 왜 이래 이거? 이런 얘기죠. Come on! He bared his teeth first. 이렇게 나오는데 he bared. 그래서 bear라는 거는 벌거벗기다 또는 드러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뭔가를 벗기는 게 bear입니다. 그래서 he bared his teeth. 그래서 걔가 먼저 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He bared his teeth first. 그래서 bear가 형용사로 쓰이면 barefoot 그러면은 맨발이란 뜻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bear라는 단어 B-A-R-E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excuse me 이러는데요. 자, 여기서 excuse me 이건데 excuse me에 x 할 때 이 발음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xcuse me, excuse me 이렇게 해서 excuse me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excuse me 이렇게 되는 거죠. Down here? Hi. Oh, am goodness. 뭐라고 했죠? Oh, am goodness. 이건 이제 oh my goodness의 약자겠죠. 그죠? Oh my goodness. Oh 이런 세상에. They really did hire a bunny. They really did hire a bunny. 여기서 they really did hire. 자, 여기서 did hire라고 할 필요 없이 they really hired a bunny 이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강조하려면 이렇게 do나 does나 do를 do나 does나 did를 써서 미리 앞에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they really did hire 이렇게 They really hired 이거보다 They really did hire a bunny 이게 훨씬 강조된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They really did hire a bunny 여기서 그래서 did에는 액센트가 좀 들어갑니다. They really did hire a bunny 워낙 빨리 해가지고 did가 여기서 액센트가 없게 느껴지는데 원래는 액센트가 들어가야지 맞는 겁니다. They really did hire a bunny. What? I'm not telling. What?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이건 뭐지? 이러면서 I gotta tell you. I gotta tell you. Tell you인데 you라고도 안 하고 ya라고 했죠. I gotta tell you. 이렇게. 근데 gotta는 got to죠. 그죠? 두 단어. got to. 줄여서 gotta. 이렇게 된 건데 뭐뭐 해야 된다. 야 너한테 얘기해줘야만 되겠어. 이런 얘기죠. gotta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have got to 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have to 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got to, have to. 요 세 개는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gotta tell you. 이것도 I've, have랑 I를 줄여서 I've gotta tell you 이렇게 해도 되고요. I have to tell you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gotta를 많이 쓰죠. 미국 영어에서는 gotta, I gotta tell you. You are even cuter than I thought you'd be. 자, 요 문장이요. You are even cuter. You are even cuter. 너는 심지어 더 큐트하구나. You're even cuter. 그래서 비교급 cuter 이런 거 꾸밀 때는 이렇게
even 같은 그런 독특한 저기 부사를 쓰죠. You're even cuter. 너 심지어 더 큐트하구나. You're even cuter than I thought.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You're even cuter than I thought 해도 되는데 좀 더 붙였죠. I thought you'd be. 여기서 you'd는 you would의 줄임말입니다. You'd. 네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거죠. 그래서 then I thought you'd be는 네가 큐트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큐트하구나. You are even cuter than I thought you'd be. 이렇게 되는 거죠. You probably didn't know, but 자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약간 당황스러워합니다. 큐트하다는 말을 들은 게 약간 이제 자존심이 약간 상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 우 한다면서 아가 약간 나와요. 여기서 우 아 이렇게 아가 약간 나오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한 게 조금 잘못된 건데 내가 이거를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이런 느낌입니다. You probably didn't know. 네가 아마 몰랐던 것 같은데 You probably didn't know. But bunny can call another bunny cute, but when other animals do it, it's a little. 자, 이 부분 재밌는데요. But 네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하지만 but a bunny 한 마리의 bunny가 그래서 어를 넣어야 되는 거죠. A bunny can call another bunny. 자, 한 마리의 bunny가 can call 부를 수는 있어. Another bunny 또 다른 bunny를 cute하다고. 다시 한번 a bunny can call another bunny cute 이렇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but when other animals do it 그 다른 동물들이 그렇게 할 때는 이해되시죠? 그죠? 버니끼리는 아 너 큐트하다 어쨌다 이렇게 서로 얘기해도 그렇게 기분 상할 일이 아닌데 다른 어떤 동물이 버니 보고 야 큐트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en other animals do it 다른 동물들이 그렇게 할 때는 it's a little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말이 뭘가 있을까요? it's a little rude 라든지 it's a little offensive 이렇게 rude는 뭐 무례한이고요. offensive는 약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offensive 이거요. offend가 공격하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offensive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상하게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it's a little rude. it's a little offensive.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서 흘리는 거죠. 그런 말을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말하기 전에 이미 클로하우저라는 이 친구 알아듣죠. I am so sorry. 여기 좀 소심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바로 아주 그냥 급격하게 그 뭐지 사과를 하죠. I'm so sorry. Me, Benjamin Clawhauser, the guy everyone thinks is just a flabby donut loving cop stereotyping you. 야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데 me 나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거죠. Benjamin Clawhauser, Benjamin Clawhauser. 그러면서 이제 동격으로 이어갑니다. 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the guy 남자 뭐 여자도 guy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냐면 the guy 그 다음에부터 꾸며주는 거죠. the guy everyone thinks it's just a flabby donut loving cop 여기까지. 자, 그 guy는 guy인데 어떤 guy냐 모든 애들이 생각하는 근데 thinks 다음에 또 is가 나왔잖아요.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더 가이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이 is 앞에 주어가 빠진 겁니다. 원래 문장으로 하자면 everyone thinks I am just a flabby donut loving co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Everyone thinks I am just a flabby donut loving cop. 이게 정확한 문장인데요. 여기서 I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더 가이로 한 다음에 이걸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주어가 빠져나간 겁니다. The guy everyone thinks is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해되셔요? The guy everyone thinks is a flabby donut loving cop. 여기까지 해서 앞에 the guy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flabby가 나왔는데 flabby. flabby는 뭐 이렇게 살이 찌고 퉁퉁한 이런 뜻이라는데 flabby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가 chubby입니다. chubby. chubby. 근데 chubby는 약간 연령대가 낮은 특히나 어린아이들을 말할 때 chubby라고 씁니다. 물론 어른도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티네이저한테까지만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 chubby라는 말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flabby를 쓴 것 같습니다. flabby donut loving cop.
그 다음에 이제 stereotyping you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문장을 끝났다 치고, 아니, 끝났다 치고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컵까지 해서. 근데 너를 stereotyping 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뭐 하고 있는, 너를 stereotyping 하고 있는. 그래서 stereotype이라는 게 자,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다 이런 뜻인데, 자, 스테레오라는 건 모노 스테레오 있죠. 모노는 이제 하나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거, 스테레오는 두 개에서 나오는 건데, 왜 스테레오 타입이 이런 뜻이 될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스테레오가 굳은, 고체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굳은, 아주 굳어있는 또 고체, 딱딱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러니까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게 두 개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스테레오가 고체의 굳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정관념으로 대하는, 선입견으로 대하는, 대하다 이런 뜻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tereotyping you, 너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갖다 앞에 말을 갖다 붙인 겁니다. It's okay. 그래서 합스 가는 얘기가, 아, 주디 가는 얘기가 It's okay,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얘기죠. It's okay. In your neck, the fold, there's. 자, 여기서 또 이제 좀 재밌는 상황인데요. Actually, 자, 여기서 주디가 이 클로하우저 턱 여기 뭐 턱과 목 주름 쪽에 도넛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보게 됐죠. 그래서 actually, 아, 그 사실은 그게 you've actually got, 너 사실 이게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there's a, 그러면서 또 말을 바꿔서 there's a 뭐가 있다는 거죠. In your neck, 네 목에. The fold, 여기서 the fold, 덜 붙였기 때문에 fold는 명사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명사냐면은 주름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그죠? 주름. 그래서 the fold, 그 주름 거기 그 주름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There you went, you little dickens. There you went. 자, 아까 뭐 도넛을 한 입 물고 나서 어디다 놔둔 것 같은데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there you went, 네가 그쪽으로 갔구나 이런 얘기로 there you went. 가다의 과거 써서 went, 네가 거기로 가 있었구나 이런 의미죠. There you went. You little Dickens. Dickens는 뭐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냥 뭔가 사물을 귀엽게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little Dickens. 이렇게 이제 아, 이 쬐끄만 꼬맹이 녀석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I should get a roll call. So which way do I? Oh. 자, 여기서 I should get to roll call. Roll call이라는 게 이제 뭐죠? 아, 점어 부르는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get to라는 거는 get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get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가 나오면 거기에 다다르다 도달하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I should get to roll call. 제가 should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should는 오르니까 좋으니까 같이 판단이 들어있는 그런 조동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르니까 좋으니까 염지손가락 두 개를 should를 생각하시면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물론 have to를 써도 되겠죠. I have to get to roll call. 근데 여기서 should를 썼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오르니까. 그래서 I should get to roll call.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so. 그래서 which way do I? 자, 그래서 do I를 썼죠. Do I? Do I는 쓸 일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길을 가려고 할 때 이걸 씁니다. Which way do I go to? 이렇게 어디로 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가는 상황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나요? 이렇게 할 때.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누가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디다 사인하죠? 이렇게 할 때 사인 할 건가요? 이것도 아니고 사인 했나요도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사인 하나요?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시제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평이한 그런 말을 할 때 어디다 사인 하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Where do I sign? Where do I sign? 이렇게 do I를 씁니다. Where do I sign?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할 때 Where do I go?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관공서에 가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어느 쪽으로 가나요 이렇게 할 때 Where do I go?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Where should I go?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두 가지 다 된다고 볼 수 있죠. Where do I go? 이렇게 해도 되고 아, Which way do I go? 이렇게 Which way do I go? 이렇게 해도 되고 Which way should I go?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bullpen's over there to the left. Great. 자, bullpen's over there. 불펜이라는 게 이제 뭐 넓은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래요. 사실 우리는 이제 야구할 때 불펜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불펜이 넓은 사무실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bullpen's over there. 불펜은 저쪽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to the left를 붙입니다. 왼쪽을 향해서.
그렇죠. 볼펜이 저쪽에 있는데 왼쪽을 향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라 있는 거죠. To the left. 더를 쓴 거는 오른쪽 왼쪽이 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the right, the left. 그래서 오른쪽으로 향한다는 말할 때는 to the right. 왼쪽으로 향한다는 말할 때는 to the lef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Thank you. Oh, that poor little bunny's gonna get eaten alive.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뒤에다 대고 That poor little bunny is gonna get eaten alive. 이렇게 That poor little bunny. 그 저 아주 불쌍한 작은 버니는 That poor little bunny is gonna get is going to 뭐 할 거라는 거죠. 가능성 굉장히 높을 때 be going to 동사를 쓰죠. is gonna get eaten. 자, get eaten. 자, 먹혀진다는 거죠. be eaten은 먹혀진다는 먹혀지다. 이렇게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get eaten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동적인 뜻이 있습니다. 뭐뭐하게 되어지는 거죠. get eaten. 그래서 수동태를 쓸 때 be 과거분사보다 get 과거분사 둘 다 되는데 get 과거분사는 좀 더 역동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get eaten alive 산은 산채로 이런 뜻이죠. 산채로. 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디 신났죠? 첫 출근하는 날이라. Hey, hey, 불러놓고 Officer Hobbs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뭐 I am 붙여야 되고 I'm Officer Hobbs. 근데 I am 뺐어요. 그래서 Officer Hobbs, Officer Hobbs. You ready? You ready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you ready 이렇게 나갔죠. 동사는 어디 있나요? Ready는 동사가 아닌데. 자, are가 생략된 겁니다. Are you ready? 영어에서는 이렇게 빨리 말할 때 앞에 그 질문을 비동사 질문을 할 때 비동사를 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You ready? 너 준비되어 있니? You ready? 뭐 할 준비요? To make the world, world를 a better place, 더 나은 장소로. 그래서 make 다음에 명사가 두 개 오는 구조죠.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명사가 두 개 왔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명사는 the world고요, the world. 그다음 뒤에 동사는 a better place. 그래서 명사가 두 개, 명사구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덩어리가 두 개 왔죠. The world, 그 다음에 a better place. You ready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회장님도 재밌죠? Attain hot! 여기서 attain hot 그러는데 저도 이건 뭐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attention, attention 알죠? 긴장, 차렷 이런 거죠. attention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attain, 그 다음에 hot 이것은 뭐 그냥 추임새라고 하네요. 그래서 hot, hot, hot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Alright, alright. 자, 좋아, 좋아, 됐어. Everybody sit. 모두 앉아. Everybody sit. I've got three items on the docket. I've got. 자, I have라고 해도 되는데 I've got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have랑 have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have도 가지고 있다. I've got도 가지고 있다. 자, got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단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I've got, 그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I've got three items. 우리가 아이템 그럼 보통 물건을 생각하는데 물건의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항목을 얘기합니다. 항목. 예, 항목이죠. 이 on the docket. docket은 안건 목록이라고 하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document의 줄임말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I've got three items on the docket. First, we need to acknowledge the elephant in the room. 자, first we need to 자, we need to. 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need to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have to가 있잖아요, have to. have to보다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ave to로 해야 될 것 같은데, need to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I need to go to the bank. 나, 은행에 가봐야 돼. 그럼 have to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need to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have to보다 약간 약하게 말할 때, 뭐뭐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need to 씁니다. 그래서 we need to acknowledge, acknowledge, acknowledge. We need to acknowledge the elephant in the room.
elephant to acknowledge, 뭔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뭔가 좀 알아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알아봐줘야 되는 거지? 하고 이제 다들 의아해 합니다. Francine. Francine. 그거 불러놓고요. Happy birthday. 아, 그러니까 다들. Number two. There are some new recruits with us I should introduce. 자, 여기서 number two. 이제 두 번째 걸 얘기하는데요. 아, there are, 아, 여기서 이제 대본하고 좀 틀린데 책하고 좀 틀립니다. 여기서 there is a new recruit 이렇게 얘기하죠. 대본에는 there are some new recruits 이렇게 나왔는데 아, 여기서는 한 명을 얘기합니다. There is a new recruit. 한 명의 신참이 있다. 신참 경찰이 있다 이런 얘기죠. There is a new recruit with us. 우리와 함께. There is a new recruit with us. I should introduce. 내가 introduce 해야 되는. 여기서 should를 썼죠. should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르니까 좋으니까 엄지손가락 두 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는 게 옳고 좋으니까. 근데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should와 have to의 차이점입니다. have to를 썼으면 했을 거예요. I have to introduce a new recruit. 이렇게 have to를 썼으면 분명히 이거는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should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탁 말을 바꿔서 근데 should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건데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should를 쓴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There is a new recruit with us. I should introduce. 자, 리크루트가 있는데 뭐 해야 되는? 내가 소개해야 되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뒤에 붙이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로 끝나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모든 문장이. 근데 영어는 다로 끝나는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단은 다로 끝내야 된다는 것을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다는 앞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서술어가 앞에 나오니까요. 새로운 신참이 있다. 거기서 끝났어요. With us, 우리랑 함께. 그리고 내가 소개해야 되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는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But I'm not going to. But I'm not going to. But I'm not going to. 하지만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But I'm not going to. 다음에 만약에 문장을 full sentence로 만든다면 뭐가 해야 되죠? But I'm not going to introduce him. 이렇게 되는 거죠. But I'm not going to introduce her. 이렇게. 이렇게. I'm not going to introduce that person. 이렇게 되겠죠. 근데 I'm not going to 까지만 해도 그 느낌이 납니다. But I'm not going to. 하지만 안 할 거야. 이렇게 to까지만 해도 그 느낌이 충분히 나죠. 왜냐면 앞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But I'm not going to. Because I don't care. 왜? Because I don't care. 자, I don't care와 I don't mind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러면 뭐,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I don't mind. 뭐 whether it's 김치찌개 or 뭐 meat, 뭐 hamburger or I don't mi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I don't mind는 나는 뭐 해도 괜찮아. 크게 상관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mind 하지 않아 이런 거거든요. 근데 I don't care는 신경 안 써.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써. 나는 뭐 먹든지 난 신경 안 써. 이게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I don't care. 나 신경도 안 써. 상관없어. 뭐 누가 새로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Finally, we have 14 missing mammal cases. Finally, 자 이제 결국 세 번째가 나왔죠. Finally, we have 14 missing mammal cases. 우리는 가지고 있다. 14개의 missing, 행방불명인, 잊어버려진 이런 거거든요. 행방불명인 mammal cases, 포유류 케이스, 포유류 사건들이죠. 그래서 we have 14 missing mammal cases. All predators from a giant polar bear to a teensy little otter. 자, all predators 모두 야수들, 뭐 육식동물이라고 할까요? 포식자들 모두 육식동물들이고 all predators. 그다음 이건 지금 문장은 아닙니다. From a giant polar bear. 자, 아주 큰 giant polar bear부터 어디까지? To a teensy little otter 이렇게 내가 나왔죠. From A to B죠. From a giant polar bear to 어디까지? To a teensy little otter. 그래서 teensy라는 거는 tiny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이런 뜻이죠. Tiny 또는 teensy 이렇게 되는 거죠. A tiny little otter. 여기서 이 그 서장이라고 할까요? 이 버거라는 서장은
약간 그 뭐랄까 영국식 영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utter, utter 이렇게 얘기하죠. polar bear, bear 이렇게 얘기하고요. bear 이렇게 하지 않고 bear 이렇게 영국식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And City Hall is right up my tail to find them. And City Hall 이제 시청이죠. 여기서 이제 서울시의 뭐 그 산하에 있는 경찰서장이 서울시의 압박을 받듯이 이제 여기서 City Hall is right up my tail. 그래서 right up이라는 게 이게 제가 저도 이 표현 처음 봐가지고 사전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right up, 이게 right이라는 건 바로 up이라는 건 올라와 있다는 거죠. 내 tail, 내 그 뒤까지. 여기서 tail이라는 게 이제 꼬리니까 내 뒤에 바로 지금 올라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바로 올라와 있다. 내 뒤에까지 바로 올라와 있다. 이 얘기는 내 뒤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t's right on my tail. 내 뒤를 바짝 지금 압박하고 있어. To find them. 그들을 찾으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Right on my tail to find them. 그래서 right은 오른쪽이 당연히 아니고 바짝 이런 아주 바로 바짝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This is priority number one. This is priority. Priority. Priority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죠. 그죠? 우선순위. 그죠? 최우선순위. 그게 priority. This is priority number one. 자, 다르게도 활용할 수 있는데, priority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할 일이 있어요. 또는 뭐, 어떤 회의에 뭐, 주제가 있어요. 근데, this is our priority.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priority. 이런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Assignments. 이게 할당입니다, 그죠? 이제 배당해 주는 거죠, 일들을. Officers Grizzoli, Fangmai, Delgato, your teams take missing mammals from the rainforest district. 예, 엄청 빠른데요. Officers Grizzoli, Fangmai, Delgato, your teams take는 이렇게 하는 게 take입니다. 잡아서 가지고 오는 거요. Take 취해라는 거죠. 뭐를요? Missing mammals. 그 행방불명의 매머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From the rainforest district. District는 구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열대 우림 구역으로부터 그 missing 매머들을 취하라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요. Officers McCorn, Reinovitz, Wolford. Your teams take Sahara Square. 자, 여기서는 또 take를 썼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서 또 take를 썼는데 취하라는 거죠. 사하라 스퀘어를 취해라. 그럼 마타란 뜻이죠, 그죠? 마타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Your teams take Sahara Square. 그다음 보겠습니다. Officers Higgins, Snarlow, Trungaby, Tundra Town. 여기서는 이제 뭐 길게 얘기 안 하죠. 그냥 Tundra Town하고 지역만 얘기합니다. And finally, our first bunny, Officer Hops. 자, 여기 보시면 and finally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our first bunny. 그래서 bunny하고 딱 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지금 주디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Our first bunny, 우리 첫 번째 토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토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officer라든지 뭐 police officer 이런 말이 중요한 건데 bunny하고 딱 끊어가지고 bunny한테 약간 더 주눅이 들게 하는 거죠. 조금 약간 하찮게 보는 그런 느낌 들어있습니다. Our first bunny 해놓고 officer Hobbs 이렇게 이제 붙이죠. Parking duty. Dismissed. Parking duty. 자, 그래서 임무를 주는데 그 주차 단속하는 임무를 주는 거죠. Parking duty. 그리고 dismissed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산할 때 dismissed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Dismissed는 동사가 아니고 과거분사죠. 예, 과거분사는 동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you are dismissed. 이렇게 full sentence로 하면 you are dismissed.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는 이제 dismissed 되어진 상태야.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dismissed 이렇게 표현합니다. dismissed는 과거분사입니다. Parking duty. A cheap bug out? 자, parking duty. 뭐야 이거? Parking duty? 나보고 주차 위반 단속이나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a chief, chief bug out. 자, chief라는 게 이제 장이라는 뜻이죠. 어디 그 단체의 장. 그래서 장을 chief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ir, you said there were 14 missing mammal cases. Sir, sir, 일단 sir로 부르고요. You said,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you said 한 다음에 there were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say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죠, 그죠? say 다음에 that도 오고 그 다음에 문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you said that, that을 넣어도 됩니다. you said that there were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물론 안 넣어도 되고요. 네, 빨리 말할 때는 보통 안 넣거든요. 그래서 you said there were 14 missing memo cases 이렇게 얘기하죠. you said there were 있다고 하셨잖아요. There were 14 missing mammal cases. 행방불명된 14명의 행방불명된 그 포유류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So. 그래서 굉장히 차갑죠, 냉정하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런 얘기인데. So I can handle one. So I can handle.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제가 맡아도 되죠. 하나 맡아서 할 수 있죠. Handle이라는 거는 동사로 그죠. 처리하다. 우리가 보통 핸들하면 자동차 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동차 핸들은 사실은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 이렇게 운전하는 휠이라는 거죠. 동그라니까. 어쨌든 핸들은 여기서 동사입니다. 그래서 핸들은 다루다, 조정하다, 내가 가지고서 컨트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can handle one. 그 중에 하나 제가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핸들링 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맞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I can handle one. Probably forgot, but... You probably forgot. You probably forgot. 아마도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이런 얘기죠. 사실 잊어버리지 않는 게 맞는 건데 상사한테 이제 좀 공손하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you probably forgot. 아마도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But 하지만 나는 I was top of my class at the academy. I was top of my class. 제가 탑이었거든요. 수석 졸업이었거든요. I was top of my class. 자, top은 top인데 of my class죠. 내 클래스의 top. 그래서 자, A of B 하면 B의 A라는 뜻이죠. Top of my class. Top of my class. I was top of my class at the academy. At the academy. 그 저기 아카데미에서 그 이제 훈련소에서 이런 얘기죠. Didn't forget. Didn't forget. I가 생각된 거죠. I didn't forget. 잊어버리진 않았지. I just don't care. Just don't care. 여기서도 I가 생각됐죠. I just don't care. 나 그냥 상관없을 뿐이야. 신경 쓰지 않을 뿐이야. 나랑은 상관없을 뿐이야. Sir, I'm not just some token bunny. Sir, I'm not just some token bunny. 그렇죠? I'm not just some. 여기서 이제 just라는 거는 들어간 게 이해가 되시죠? 단지 그런 게 아닐 뿐 아니 그럴 뿐인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I'm not just a bunny. I'm not just a token bunny. 근데 token이라 some이 들어간 게 사실은 의아한 거죠. I'm not just some이 들어간 걸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 좀 길게 하면 some kind of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한 종류의 뭐 이런 뜻인데 아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데 some이라는 건 뭐 그러한 저러한 뭐 그냥 그저 그런 이런 느낌으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 not just some token bunny 이렇게 token이라는 말 여기서 이제 저도 그러니까 낯설은 단어인데요. token이라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동그란 거 toke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명사 앞에서 형식적인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형식적인 그런 bunny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I'm not just some token bunny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Well then writing 100 tickets a day should be easy. 자 여기서 이제 oh then well then 그러면 writing 100 tickets a day writing 100 tickets a day 여기까지 갑자기 ing을 썼어요. 그죠? writing 이렇게 자 그러면 writing 100 tickets a day 그 다음에 should가 나왔죠 should 뭐뭐 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writing을 쓴 이유 ing을 쓴 이유는 하는 것은 이렇게 동명사죠 write 하는 것이 쉽겠다 쉬어야만 되겠다 이런 얘기죠 writing 100 tickets a day 하루에 100장 딱지 끊는 게 should be easy 쉬어야만 되겠네 이렇게 여기서 should를 썼어요 should는 뭐뭐 해야만 된다는 거. 아까는 또 이제 제가 엄지손가락 두 개 해가지고 좋으니까 맞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좋으니까 오르니까 근데 should be easy. easy 해야만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easy 하겠네 쉽겠네 이런 뜻으로 should be easy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느낌을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그런 상황의 표현인데 어쨌든 그래서 writing 100 tickets a day 하루에 딱지 100장 끊는 것이 should be easy. 쉬어야만 되겠네, 너한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I'm not gonna write 100 tickets. 자, 100 tickets. 이제 굉장히 깝깝하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생각을 합니다. I'm not gonna write 100 tickets. 그러면서 바꿉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이게 이제 이 주디의 아주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I'm gonna write 200 tickets. 자, 결심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be going to 동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I'm gonna write. 결심을 했어요, 방금 전에. 하고서, I'm gonna write. 나 할 거야. I'm gonna write 200 tickets. 언제요? Before noon. Before noon. 네, 그렇게 결심을 딱 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이것으로 마무리 되는데, 네, 이거 보시면서 도움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느낌 영어 재미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